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우리 상팔가족분의 소중한 시청곡 중에 김수희 씨의 노래 중에 이래도 되는 건가요? 띄워드리겠습니다. 전주 부분의 첫 부분에 자 먼저 1번 손으로 5번 줄 E플랫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4번 줄 4플랫 누르시고 5번 줄 루트를 이때 주의할 점은 5번 줄 E플랫 절대 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. 이 한마디가 끝날 때까지 치시고 그 다음에 4번 줄 4플랫 3번 이때 5번 줄 음은 방해 안 받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. 4, 4, 4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현 다시 4번 주 4플랫 4 4 4 0 4 그러면서 이때 1번 손의 이 전체를 이 5번 줄 E플랫 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회로 세워서 2번 줄 E플랫 하고 띄어서 개방현을 넣는 거예요. 같은 줄이에요. 다시 한번 셋 넷 쿵 5번 줄 E플랫 음은 안 끊어졌죠.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. 셋 넷 아니면 이게 불편하지만 2번 손이 가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아직 이게 안 끊어졌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저는 이렇게 가겠죠.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6번 주 3플랫 3번 손으로 2번 주 3플랫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동시에 G입니다. G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줄 3번 줄 1번 줄 개방현 1번 줄 E플랫 이때는 이 3번 손으로 떨어져도 돼요. 근데 이 2번 줄 6번 줄 3플랫 음을 누르는 음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. 4번 3번 1번 줄 개방현 1번 줄 E플랫 누르고 4 3 4가 됐죠. 셋 넷 이렇게 됐죠. 다시 두 마디 해볼게요. 셋 넷 4 4 4 그 다음에 A를 잡고 이때는 다른 건 다 잡지 마시고 이 4번 3번만 E플랫 누르세요. 그 다음에 5번 치고 엄지랑 검지로 두 개 4플랫 한 번 4번 줄 3번 줄 E플랫 E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현 다시 3번 줄 E플랫 자 여기서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그리고 다시 3번 줄 2번 줄 E플랫 그 다음에 1번 줄 3플랫 1번 줄 개방현 되는 거죠. 여기서는 5번 줄만 안 끊어지면 되는데 5번 줄은 개방현이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. 멜로디 부분들은 다 지워져도 상관없어요. 겹치는 게 아니니까. 셋, 넷. 자, 그다음 D를 잡고 4번하고 1번. 그다음에 3, 2하고 1번 줄 할 때 1번 새끼손가락 1번 3플랫 눌러 주는 거야. 1번 3플랫. 그리고 나서 새끼손가락 1번 줄 5플랫 누르기 때는 4번 줄 개방현 음만 안 끊어지게 하면 돼요. 셋, 넷. 새끼손 누르고 새끼손가락 5플랫 나가고 다시 1, 2, 3번 줄 E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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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2번 손이 2번 줄 3플랫 누르면 돼요. 네. 이렇게 되겠죠. 다시 셋 넷 이때도 4번 줄 음만 쭉 유지될 수 있게 주의하세요. 자, 네 마디 띄워 드려볼게요. 셋 넷 다음에 이마이너 처음 6번 줄 루트를 치고 1, 2, 3번 줄 라스케로 치는데 1번 줄 3플랫을 내리고 1번 줄 E플랫 개방현 2번 줄 개방현 3번 줄 개방현 그리고 4번 줄 E플랫까지 다시 이마이너 돌아오는 거예요. 까지 하고 1번 줄 E플랫 3플랫 이렇게 치고 16분음표로 2, 3이 되는 거죠. 다시 셋, 넷 그 다음에 D인데 좀 전에 1번 줄 5플랫 하고 4번 줄 동시에 치고 1번 줄 3플랫 2플랫 개방현 하고 나서 이제 이때 모양을 잡아요. D 모양을 2번 줄 3플랫 3번 줄 2플랫 그 다음에 2 3 2 하고 1번 줄 개방현까지 다시. 두 마디 한번 띄워볼게요. 셋 넷 이마에나 좀 전에 뜬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맞대요. 똑같아요. 2번 줄 개방현 2번 3플랫 3번 줄 개방현 여기서는 2번 줄 5플랫 4플랫 3플랫을 플링으로
번의 피킹으로 셋, 넷. 그 다음에 F샵 7을 잡고 그냥 F샵을 잡으시면 돼요. 6번하고 2번 4, 3, 4. 그러면 자 이때도 주의할 게 이 6번 줄 E플랫 음만 딱 누를 수 있게 4, 3, 4, 9, 2번 줄, 3번 줄 개방해 놓는 거야. 그리고 한 박을 끌어주는 거예요. 셋, 넷. 그리고 3번 줄, 4번 줄 4플랫 원래 눌렀던 것도 셋, 넷. 하고 여기서 이제 한 마디 채우고 이제 4분의 2 박자인데 한 박 반을 끌고 2번 줄 1, 3플랫 1번 줄 2박자까지 하면서 이래도 누르기 시작이 되는 거죠. 요 밑에 다섯 마디 한번 떼어드려볼게요. 셋, 넷. 그 다음에 좀 마지막 틀렸죠. 셋, 넷. 전체적으로 그러면 쫙 천천히 뛰어들어 볼게요. 셋, 넷.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에 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. 간주 부분 첫 부분은 전주랑 똑같아요. 하고 나서 바로 B마이너 잡고 5번하고 2번 줄 동시에 치고 그 다음에 4, 3, 4인데 이 4번 줄은 반드시 엄지로 치세요. 4, 3, 4, 1, 4, 3. 그 다음에 여기서 4, 3, 4, 1, 1, 4. 여기서 박자를 1, and 2, and 3, and 따따다 따따다 따따따 따따따 바꿨어요. 그 반주가 그래요. 셋, 넷. 따따. 그 다음에 G 메이저 세븐인데 저는 엄지로 6번 3플랫 누르고 1번 손으로 1번 줄 2플랫 누른 다음에 6번하고 1번 그 다음에 4번 3번 1번 줄 개방현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4번 줄. 근데 여기서는 4번 치고 2번 3플랫 16분음표로 여기서 16분음표 이어지고 8분음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. 따따따두따두다 그 다음에 F샵 7을 누르고 6번하고 2번 4, 3, 2, 1, 4, 3, 2, 3 4, 3, 2, 1, 3, 2, 3 요 네 마디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 셋, 넷. 자, 그 다음에 B마이너에서 5번 줄 맞추시고 2, 3, 4번 2번 주 3플랫 2번 주 개방 2플랫 이 손을 띄면 2번 주 2플랫 자동으로 되죠. 셋, 넷. 3번 줄 다시 2번 줄 2플랫 다시 3플랫 돌아오고 4번 주 4플랫 셋, 넷. 셋,
넷. 그 다음에 E마이너 잡고 6번하고 3번, 4번, 다시 3번, 3번 줄 E플랫,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현, 다시 4번 줄 E플랫, 4번 줄하고 3번 줄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, 2번 줄 개방현 하고 나서 2번 줄, 3번 줄 개방현 16분음표 셋, 넷. F샵 7을 잡고 F샵을 잡으시면 돼요. 배상 그런 거 6번하고 4번 5번 다시 4번 그 다음에 2번 주 3플랜 누르고 자 여기서 3번 주 3플랜 누르고 2번 주 3플랜 누를 때 이 손이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이때 6번 주는 안 끊어지게 조심하세요. 셋 넷 하고 새끼손가락으로 3번 주 4번 주 4플랫 그 다음에 2 3번 주 뒤로 2번 주 D플랫 다시 4번 주 4플랫 여기만 셋 넷 셋넷 B마이너하고 5번하고 3번 그 다음에 4, 3, 2, 1, 3, 2, 4 바꿨죠. 다시 우린 사랑 노래가 나가겠죠.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띄워드리겠습니다. 셋넷 간주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연주법은 되게 간단하게 잡았어요. 원래 슬로우 곡의 기본 형태인 5, 3, 2, 3, 1, 3, 2, 3 B마이너는 루트가 5번 줄이죠. 이런 하이코들이 나오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 다음 G 메이저 7은 6번 줄 3플랫 1번 줄 E플랫 반복 똑같습니다. F샵 7 B마이너 다시 나오죠. E마이너 그 다음에 F샵 7에서 안녕히 자 여기서 F샵 7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다 잡아야 되지만 이 손을 띄세요. 3번 손 어째 5번 줄 안 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3번 손을 2번 줄 3플랫 누르고 4, 3, 2 그리고 2번 줄 2플랫 다시 돌아오는 거죠. 그만 다시 여기 안녕히 난 그만 B마이너 그 다음 A는 코드를 잡고 여기서는 5, 3, 1, 2, 5, 5, 3 전형적인 슬로우 고고의 리듬 어택 5, 3, 1, 2, 5, 5, 3 하다구 D, 4, 3, 1, 2, 4, 4, 3 G D 이제 와서 D 자 자기 자신으로 두시는 거 이런 식으로 마지막 F샵 7 서스퍼에서 F샵 7 드르렁 F샵 7 서스퍼는 E플랫 8에 5번 줄 4플랫 3번 줄 4플랫 그러나 다시 또 2번 줄 3플랫 하면서 아무런 준비 이렇게 되겠죠. 요것만 되시면은 이 사실 이 곡은 뭐 연주는 뭐 여러분들 응용하셔도 되고 스트럼을 하셔도 되고 편하시게 대로 하실 거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연주법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